마음속에 품고 있는 드림카 하나씩 있으시죠?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이 차, 저의 드림카였는데요. 아직도 북한에선 최고의 차를 만드는 곳으로 불리는 이곳. 오늘 이야기는 바로 평화자동차입니다. 보통 북한이랑 사업하면 망한다, 적자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좀 달랐어요. 북쪽 회사 조선연봉총회사가 지분 30%, 남쪽 형화연합이 지분 70%를 가졌죠.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최대한 많은 차를 생산해서 팔아야 수익금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북한에선 2002년부터 평화자동차를 생산했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휘바람이었어요. 당시에 휘바람은 북한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타는 차였어요. 무역회사 사장, 사단장, 대형공장 지배인 등들이 타는 차였죠. 신선한 충격은 바로 광고였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한 대스타 개순이 역도 선수와 휘바람 자동차가 전광판에 딱 걸린 겁니다. 수령님 사진만 걸리는 곳에 개순이 선수가 선전하는 평화자동차? 와, 이건 뭔가 정말 대단한 거다 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도심 곳곳에 평화자동차를 홍보하는 전광판이 걸리면서 북한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광고 영상도 만들어서 휘바람의 기능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연비였습니다. 연비가 무려 8.5kg. 너무 낮아서 지금은 아마 더 충격일 거예요. 당시에 북한에서는 엄청난 연비였습니다. 2000년 초반이면 북한 도심 중심으로 택지 산업이 막 들어설 때였는데 운영하는 사장들이 휘바람에 눈독을 들이는 거죠. 와, 근데 기름이 정말 귀한 북한에서는 연비가 좋은 휘바람, 그야말로 드림카였죠. 북한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그만큼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자동차는 처음으로 북측에서 남쪽으로 송금하는 회사가 됩니다. 1차로 북측은 승용차와 소형버스 등 652대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 70%, 돈으로 환산하면 $498,228를 평화자동차 본사로 송금합니다.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10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평화자동차는 활동 반경을 넓힙니다. 2002년부터 평양에서 8개 모델을 조립해서 생산을 하다가 이후 남포로 공장을 옮겨서 1년에 10만 대 만들자라는 목표로 생산에 돌입합니다. 당시 북한에 10대 중 8대는 거의 다 수입차였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일본차였습니다. 근데 일본차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거의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똑같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반일 감정이 정말 심한 북한에서 일본 차라니, 와, 이건 용납 못하죠. 그러던 찰나에 평화자동차에서 빵빵 생산해서 나오니까 우리 이제 일본 차 그만 타자, 우리 거 이제 타라,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한 겁니다. 휘바람이 인기가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바로 품질 보증이었습니다. 평화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1년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보다 혜택이 더 좋아진 거니까 평화자동차 구매로 이어진 거죠. 북한에서 평화자동차가 흑자를 기록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통일그룹이 2012년에 평화자동차 사업을 접는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사업에서 대부분 투자자가 빠지면 사업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의지의 북한, 중국의 투자자를 물색해서 평화자동차를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하지만 기술력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는 힘든 거죠. 평화자동차 로고를 보면 비둘기 두 마리가 사이좋게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름처럼 평화롭게 남북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저희 드림카 다시 한번 좀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